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로그인입니다. 항상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문댐을 비롯하여 청도 최고의 조망을 자랑하는 철근 콘크리트 복층주택 매매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이 있는 곳은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철리입니다. 이곳은 운문댐 하류부 맞은편에 위치한 곳으로 운문면 사무소와 인접한 임야를 개발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입니다. 본 주택의 특징은 거침없는 조망권과 견고함, 넓은 거실, 편리한 접근성이라 하겠습니다. 국도변 넓은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150m 위치에 본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서 보는 조망의 모습입니다. 거실창 기준 동남향 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복층주택으로 내부와 외부에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토지의 모양은 부정형의 자류형으로 경사면 일부 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계면 석축과 예쁜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주택 주변은 면사무소, 운문댐 하류보, 풍류마을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벽은 원목 사이딩과 징크로 마감되었습니다. 2층은 일부 슬라브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시설물로는 주택 측면에 경치 감상하기 좋은 개방감 좋은 정자와 텃밭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을 전면으로 배치하여 어느 공간에서나 전면 조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층 전면에 포치형 공간을 만들어 현관에서 정자까지 합성 데크를 시공하였습니다. 포치의 지붕은 한옥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둥근 석가래를 올려 멋을 부려보았습니다. 전원주택에 빠질 수 없는 공간, 한 식구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텃밭입니다. 정자까지 이동하는 동안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면 데크 공간이 주택을 더욱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재 사이딩과 단열창이 견고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주택과 정자에서 볼 수 있는 조망 모습입니다. 지적 현황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 관리 지역 내 대지와 임야로 총 토지 면적은 227평으로 7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은 2017년입니다.
1층 36평 119제곱미터, 2층은 13평 44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한 개의 방과 드레스룸, 욕실 두 개와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층은 옥상과 방 두 개, 욕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자에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바라보는 경치는 여유와 힐링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은 물론 정원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모습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생활용수는 개별 지하수 사용합니다. 본 주택은 편리한 접근성과 좋은 전망, 평소 넓은 거실 있는 집을 원하셨던 분에게 부족함 없는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손님이 오셔도 여유 있게 주차 가능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가 많아 여유 있는 전원 생활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내부 모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조망, 접근성, 견고성, 여유 있는 주택을 원하시는 분에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주택 매매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본 주택 또한 많은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 보시려면 사전 예약 필히 부탁드립니다.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믿음 가득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